세 번째로 이제 펑셔널 트리거링 하는 방식이 스토리지에 의한 겁니다. 스토리지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갔나요? 쭉 보면은 어딘가에 스토리지가 있죠. 스토리지의 브라우저 제일 위에 걸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터 바퀴에 대한 새로운 바퀴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해시 알키바는 낫겠네요. 해시 알키바 이렇게 해서 뭐 멀티 리저널이고 뭐고 그냥 디폴트로 하면 됩니다. 디폴트에서 한번 만드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그러면은 해시 알키브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스토리지 펑션을 만들면 됩니다. 쭉쭉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크리에이트 펑션에서 이번엔 세 번째 거 펑션 이름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알키브. 스토리지 버킷이고 버킷은 바가지 박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박스에 그냥 박스에서 해시 알키브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다 선택을 해서 셀렉트. 그리고 이벤트 타입이 네 가지가 있어요. 파이널라이즈, 크리에이트, 딜리트, 알키브즈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따로 네 가지를 다 만들 겁니다. 오픈해시에서 일단 알키브부터 할게요. 알키브부터 해서 인라인 에디터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이벤트 데이터 타입 뭐 프로세스 타입에서 프로세스 파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크리에이트 만들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하나 펑션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트리거가 해시 알키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요걸 쓰는 용도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펑션들 있잖아요. 요 오픈해시 플랫폼의 특징은 뭘까요? 오픈해시 플랫폼은 요 그림은 나중에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기존 이전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세대의 뭐 비트코인,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러한 것과 다른 오픈해시 블록체인의 특징 우리가 4세대라고 이름 붙이고 있잖아요. 포젠인데 포젠이 오픈해시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오픈해시 블록체인이 이전의 블록체인 기술과 구별되는 것은 이전의 블록체인들은 모두 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제시를 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 그래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안티 폴저리. 폴저리 알고리즘. 제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세대 같은 경우, 3세대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해시 그래프 보트 without 보팅이네. 보팅 without 보트.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결과. 그죠? 어떤 데이터가 진짜 옳은 데이터인가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죠?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제시라는 거예요. 그게 3세대 기술입니다. 그런데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그 자체가 데이터 itself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메서드라고 해야 되나? 메서드라고 해야 되나? 뭐 툴이라고 해야 되나? To prevent forgery. 데이터 그 자체로 데이터를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코어 모듈에서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이게 들어가 있고 자동차 교통물류도 들어가 있고 교육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별의별 게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면 얘들 펑션들이 인풋 값을 가지고 아웃풋 값을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다 어디에 모이게 되나요? 쏟아내는 아웃풋 데이터 값들이 어디에 모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모이나요? 우리가 방금 만든 요 버킷 여기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버킷에 모이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뭐 일정한 간격,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하루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뭐 1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시를 만들어주는 거죠. 1분마다 해시를 만들어 나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1분은 너무 그렇고,
비트코인처럼 10분에 한 번, 혹은 한 시간에 한 번, 이렇게 해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데이터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 데이터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이 오픈해시 플랫폼이 적용된 그 나라나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모든 데이터를 다 위조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한 데이터가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해시 플랫폼이 이렇게 뭐 병원, 뭐 의료, 교통물류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분야들을 다 모아서 펑션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테스트 펑션 똥이랍니다. 해서 버킷 한 다음에 데이터 소스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소스가 데이터 네임, 네임, 테스팅 네임 해서 그런 다음에 소스가 또 뭐였죠? 이벤트 데이터 네임 컨솔로그 프로세싱 파일 데이터 네임 해서 여기다가 해시다 데이터 해시다 데이터 JSON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스트 펑션 그러면 이러한 파일 그죠? 파일들을 그대로 알키브 해싱해서 밑에 이제 로깅을 하게 되는데 실제 해싱하는 알고리즘은 별도로 우리가 또 코드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게 오픈해시 플랫폼의 역할이죠. 나이스 프레젠 파일 해시다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싱하는 것이 아니라 알키브 할 때마다 우리가 알키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우리의 일정한 간격 10분이면 10분,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를 알키브할 때마다 이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이 펑션들 지금 우리가 7월 말까지 1500개 정도 펑션들 하고 이게 완성된다 그러면 한 만 개 정도의 펑션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 교육도 들어가 있고 의료도 들어가 있고 기업도 들어가 있고 산업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짜장면을 만드는 것, 밀가루가 들어가서 짜장면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판매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에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에 남게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이걸 아키브 하면서 해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도 위조나 변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어떤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 병을 샀는데 그것을 두 병 샀다, 두 병 팔았다라고 데이터를 살짝 장부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 기록들을 다 바꿔야지 위조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위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오픈해시 메커니즘이 이전의 블록체인과 다른 점.